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2022년 새로 출시된 뉴 랩스타 시리즈 랩스타 엘레멘트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는 랩스타 엘레멘트 모델은 미니멀리즘으로 필수 요소만 갖추고 연주자가 추구하는 사운드와 스타일에 맞도록 강력한 톤, 실용성 및 볼드한 색상 등을 제공합니다. 랩스타 엘레멘트 역시 톤 향상과 경량화를 위해 챔버형 바디로 제작되었으며 깨끗하고 풍부한 사운드와 편안한 연주 경험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푸시풀 톤 컨트롤 드라이 스위치를 사용하여 노이즈나 볼륨의 감소 없이 더 밝은 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마하의 RSE20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랩스타 엘레멘트 모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이 엘리멘트를 포함한 랩스타의 특징, 그리고 이 사운드, 원총 씨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사운드가 이 막내인 엘리멘트 라인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 뭐 바인딩이 없다든지 약간 뭐 미니멀리즘이라고 했잖아요.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외관상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능상 불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덜어냈지만, 기타를 봤을 때 이 마감이라든지 완성도 자체는 이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비교를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레스폴 같은 경우도 커스텀, 스탠다드, 스튜디오, 스페셜 모델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페셜 모델은 이제 플랫탑에다 픽가드 하나 탁 붙여져 있는. 근데 이 스페셜 모델을 쓰는 사람들은 스페셜만 쓰더라고요. 주니어 그렇죠. 모델. 주니어리랑 스페셜 모델을 쓰는 사람들은 그 모델만 또 쓰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하나의 뭔가 원래 있던 옵션에서 뭔가를 다 빼가지고 이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하나의 라인업으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오늘 크게 들었습니다. 은총 씨께서 오늘 랩스타 엘리먼트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저는 딱 느낀 게 이번에 야마에서 기획을 잘했다. 기획을 잘했고 이 모델이 만약에 잘 정착하게 되면 야마 기타가 어디에서 이 발군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체성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오늘 기타까지 쳐보면서 느끼는 게 재즈부터, 그러니까 그 제가 어쨌든 느끼는 거는 이 그러니까 그 인스트루멘탈 음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음악들 그러니까 연주를 이제 연주팀을 하는 이런 기타리스트들한테 굉장히 많은 어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운드가 계속 이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음악들 뭐 계속 말씀드리는 R&B 뭐 소울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발군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특히나 녹음에서 진짜 또 많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녹음에서 험버크 사운드가 필요한, 그죠? 그래서 고런 포지션. 물론 이 기타의 지금 컨셉 자체 보면 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암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 외면을 받는 그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가요 음악을 하다 보면 암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암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스폴 타입, 깁슨류 이제 이런 하드테일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감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타를 보유할 때 뭐 스트랜류 있고 이제 레스포를 굳이 따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리를 구분하고 이제 쓰임새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랩만 쓰시는 분들은 스트랩만 쓰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태가 됐던 간에 그 슈퍼 스트랩이든 뭐 팬더든 간에. 근데 그런 분들이 굳이 이런 레스폴 타입의 기타, 험버커류의 기타에 굳이 투자를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왔던 오늘 마찬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이 시리즈들은 굉장히 반가운 모델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PRS SE 모델도 있지만 야마하에서 나온 이 모델은 확실히 좀 쓰임새가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쁘고 아름답고, 왜냐하면 PRS가 이렇게 나진 절대로 안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요. 안 나고 이 개념 자체가 달라서 재즈라든가 그 요즘 이제 그 실용음악 학생 이제 준비하신 그 이제 그 동생들 뭐 동생 그 저보다 어린 게 동생인데 그 학생들 보면은 저희 때는 뭐 재즈 좋아서 기타 시작했다 이런 그쵸. 일은 잘 없죠. 그쵸. 근데 요즘은 진짜 재즈를 좋아해서 시작하는 많아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처음부터 뭐 335, 뭐 175 사면 좋죠. 근데 뭐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야마에서 나온 이 아주 가성비 좋은 이 모델 그리고 소리가 진짜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로 시작을 하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신도 기분 좋고 그러다 나중에 대학교 입시 합격하면 맞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도 용돈 좀 모은 거 보태서
부모님 사주서 하던 거 아니면은 그때 이제 합격했으니까 친척들한테 인사 한번 싹 가면서 용돈 좀 받아가지고 사던가 뭐 그런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잠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메이저 브랜드들 있잖아요. 기타에 험버커는 깁슨, 싱글은 팬더, 싱싱험은 아이바네즈. 근데 각 브랜드마다 이 싱글 험버커를 위주로 하는 브랜드에서 싱글을 낼 때도 있고 이 싱글 위주로 하던 데서 험버커를 낼 때도 있고 근데 잘 안 묻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각자 이 워낙 강하니까 험버커가 강하고 싱글이 강하고 야마하는 퍼시피카 시리즈랑 랩스타 시리즈를 합치면서 싱글과 싱싱험과 험버커까지 모두 다 균형 있게 잘 잡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